가다가 이거 뭐야? 이런 나한테는 비보 표지판이 없어요. 근데 상대는 비보예요. 이사고 상대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합니다. 아, 난 내신호부 갔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나 과속한 것도 아니고 정상 속도에서 갔는데. 그랬더니 상대 측에서 그럼 경찰에 접수하지 말고 90대 10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께서요, 솔직히요, 제가 이 동영상을 100번 이상 본것 같은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녹색 신호에 갔고요, 과속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신호를 믿고 갔는데 과연 저한테 잘못을 요청한다는 거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80%는 100대 빵입니다. 불박창에도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이 20% 있습니다. 1차로 차들이 좌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지금처럼 쭉 밀린 게 아니고요. 앞이 뻥 뚫리고 1차로 여기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고 차가 멈춰 있다. 나는 2차로 간다. 근데 마침 퍽 들어왔다. 그렇다면 100대 0 돼야 되겠죠. 그리고 뻔히 보이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그냥 확 들어오면 100대 0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1차로 차들이 쭉 밀려 있어요. 나 2차로 비어 있지만 이럴 때갈때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옆에 차들이 쭉 밀려 있고요. 특히 오른쪽 차로요. 인도 쪽에 있는 차로. 여기 뻥 뚫려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여기 차들이 쭉 밀려 있는데 혹시 여기서 사람이 이럴 때는 밀린 대로 무단횡단 들어온 사람들 가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거는 안 봅니다. 요쪽에 비보호라고 돼 있는데 요건 안 보죠.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요럴 때 느낌이 좀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요런 데는요 이렇게 끊어진대요. 물론 내신호 보고 간거 내가 내신호 봤는데 뭐 어떠냐. 근데 그것은 시야가 확보됐다든가 아니면 내 앞에 차한대 정도 한두 대 정도 비보 저 좌회전 대기하고 있던 차가 있다든가 그럴 때 같으면 내신호를 보고 그냥 가도 그게 잘못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쭈르륵 밀려 있으면 나는 저 앞에 가서 저기 가서 우회전할 거예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어떤 차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차도 있어요. 예. 여기 밀리니까 나는 안 밀린 데로 가야지 이렇게 오는 차도 있고요. 블박차처럼 저 앞에 가서 우회전하는 차도 있고요. 그러나 요 공간 지날 때는 뭔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는 조금 좀, 거기만 조금 속도를 줄였다 하면 어떨까요? 줄이면서, 없네? 3초에서 5초 걸리겠죠? 이번 사고는 제가 100대 0이라고, 그렇게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어요. 내신으로 보고 갔지만. 그러나 이쪽에 막힐 때는 조금만 천천히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도 이런 경우는, 이거 불박차게 10 내지 20 인정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법원에서. 그래서 항상 뻥 뚫린 길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방책이 설치되어 있으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여기 지날 때. 끊어져 있잖아요? 조금 속도 줄이십시다. 여기서 차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들어오는 차가 섰다 들어와야 되죠. 그러나, 불안하잖아요. 좀 느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난 전혀 안 불편한데? 그럼 그냥 그럼 그냥 가셔야 되겠죠. 근데 사고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바깥 차로요. 요쪽에 차 막히고, 요쪽에 뭐차두 개, 3차로가 뻥 뚫렸다. 지금처럼 1차로 막히고, 2차로 뻥 뚫렸다. 여기도 3차로네요. 하나, 둘, 세 개네요. 항상 이쪽 차로요. 제일 오른쪽 차로 뻥 뚫렸더라도 뭔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곳. 여기서는 잠깐 속도를 줄이십니다.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차 나오듯이 여기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상대차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내신으로 보관 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옳겠지만, 그래 현실적으로 이 상황은 100대 0, 과감한 판단은 100대 0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대 0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